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가정의 달이다. 많이, 많이 분주하죠? 저도 오늘, 애기들 선물 사러 후딱 나갔다 왔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투닥투닥 거리면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같이 다니면 투닥거리는 거. 아, 우리 집만 투닥거리나? 그래서 얼른 또 와서 얘들 이제 여름 되기 전에 분갈이 못해준 애들 또더 해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포트에 이렇게 그대로 키우고 있던 아이 레몬 로즈 금이에요. 예쁘죠? 너무 물탱이라서 제가 세개 세트로 들어왔어. 이제 하나는 멀리 시집 보내고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오늘 얼른 분갈이해서 여름 잘 나게 해주려고 이제 분갈이 하기 시작합니다. 또 분갈이를 제가 엄청 많이 했죠. 제가 세트분으로 심어주고 싶은데 세트분이 없네요. 근데 어쨌거나 뭐 있는 적당한 사이즈가 적당한 분에 한번 심어주겠습니다. 아, 아래층에 보통 금들은 지금 통풍이 잘 되는 반 그늘에서 키우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외로 살구 미인 금은 밖에서 달달 구워야 됩니다. 살구 미인 금 절대 실내에서 키우면 웃자락이 마왕이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너무 좀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제가 통풍이 잘 되는 창틀 그 근방에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단단해졌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여리여리해요.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제가 좀 야무지게 자라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네요. 한번 분갈이해서 야물게 한번 키워볼게요. 요즘은 날씨가 그래도 해가 길다 해도 이 어쩌다 보면 해가 지네요. 또, 바쁘게 일도 하고 뭐 다니다 보면. 그래도, 해가 있을 때 영상을 찍어야지만 그나마 좀,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어두우면 보시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하는 거는 괜찮은데, 보시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최대한 밝을 때 하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네요. 지금도 식물등 켜놓고 지금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이거 삽목한 아이들이라 이게 잔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네요. 이렇게 뚝 잘라서 얘도 웃자라 잘 웃자라는 아이 같아요. 네, 이렇게 뚝 잘라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 아이네요. 그래도 이 잔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마사 깔아주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상토 성분을 조금 더 섞었습니다. 아래층에 깔아둔 흙에는 그 위에 뿌리를 닿게 하는 부분에 상토 성분이 조금 더 있게 했고요. 위쪽에는 위에 지금 채워주는 흙은 일반 다육이 전용 혼합토예요. 조금 어린 애들은 조금 더 보통 우리 베란다에서 참 척박척박하게 저는 참 키우거든요. 그래도 조금 키워야 되겠다 싶은 애들은 조금 더 상토 성분은 상토가 뭐 8대 2 정도였다면 뭐 7대 3이 정도로 조금 상토 성분을 조금 더 준답니다. 물을 자를까봐 물을 많이 안 줬더니 얘가 좀 보들보들하네요. 이 마감 마사토는 여기 엉덩이 아래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아까 거기 있을 때보단 훨씬 예쁘죠? 훨씬 예쁩니다. 제 눈에도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여기다 한번 심어 볼게요. 그렇게 화분이 둘 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더 다져지면 이 사이즈나 뭐 이 사이즈나 비슷하죠. 그러니 새로운 분이 또 흙을 털어주고 흙을 가리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니까요. 이 상토 성분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새까만 것이 다 상토 성분이잖아요. 농원에서 다 거의 상토랑 이거 펄라이트 뭐 그 성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상토 성분이 너무 많으면 또 애들 좋지 않죠. 습해지기 쉽고 물마름은 빠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토 성분을 줄여야 돼. 여름에는 최대한 상토 성분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여름에 올해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여름에 많이 보내거든요. 아무래도 분갈이, 여름 봄에 하는 분갈이랑 가을에 하는 분갈이랑 조금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엉덩이 잘 털어줄게요. 이게 뿌리가, 엉덩이 뿌리가 엉켜 있으면 얘들이 뿌리 활착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를 항상 여기 성장점 부분을 잘 자극해 주시고 잘 펴주세요. 뿌리가 첫째로. 잔뿌리는 잔뿌리는 좀 떨어져 나가도 괜찮으니까 다육이들은요. 막 자르고도 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뿌리 뭉침이 있으면 이렇게 좀 힘들어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항상 뿌리 펴주는 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베스트는 항상 조금 신경을 써서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얘처럼 조금 아직 어린 아이들은 조금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누가 뭐라 하든 자기 환경이 있고 자기 키우는 장소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주관은 가지고 그것을 혼용해서 써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말이 100% 맞고 그런 경우는 언제나 100은 힘들잖아요. 상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거 이 환경에 따라 굉장히 애들이 변화가 심한 아이들이 자유기들이에요. 화초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경험자들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그 얘기를 듣고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내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이죠. 말하자면 다육이는 내가 키우고 식물도 내가 키우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실패 없이 키우고자 하는 거죠. 이제 새옷 입혀줬어요. 새옷을 입혀줬으니까 날짜를 22년 5월이에요. 5월 분갈이 해줬다고요. 분풀이 좀 작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흙갈이 분갈이 겸사겸사 이렇게 뿌리 얼른 내려서 우리 집에서 건강하게 여름 날 수 있도록 제가 잘 한번 케어해 보겠습니다. 레몬 로즈 금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